산업혁명 이후 식민지 쟁탈전을 경쟁적으로 벌여온 제국주의 열강들은 마침내 충돌했다. 1914년부터 세계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터키로 구성된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미국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의 두 제국주의 진영이 형성됐다. 러일전쟁 이후 적대관계였던 일본과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동맹관계가 되어 제러 한인들의 항일운동을 탄압하는 데 공조했다. 놀라운 개척력으로 불모지의 얼은 땅을 일구며 한인 공동체를 건설한 제러 한인들은 원동위원으로 미주에서 파견된 국립협회원들과 민족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국민회, 대한인국민회로 개편된 후엔 연해주 전역에 지회를 설립해 동포의 복리 증진과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다. 그러나 대한인국민회는 미주에 본부를 둔 단체란 점에서 러시아 당국의 경계를 받게 됐고 제러 한인들은 합법적 인가를 받은 단체 결성을 필요로 하게 됐다. 그리하여 블라디보스토크 귀화 한인들은 1911년 5월 시베리아 총독 곤다지의 후원을 받아 권업회를 결성했다. 권업회는 제러 한인의 실업을 권장하고 노동을 소개하며 교육을 보급시키는 결사로 출범했지만 진정한 목표는 조국 독립을 달성하는 데 두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국으로 참전한 일본은 반일 선전활동과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해 줄 것을 러시아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로써 1916년 러시아 내에서 한인의 독립운동은 물론 일체의 민족운동은 완전 침체에 빠지게 됐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인명과 물자를 소진한 러시아의 국민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전쟁에 참가한 러시아는 수백만의 군인을 동원했지만 패전을 거듭했다.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린 민중은 빵을 달라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1917년 2월 23일에 시작해 연일 전개된 시위는 급기야 진압에 나선 군인들까지 혁명 편에 가담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수습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혁명의 물결은 1917년 10월까지 이어졌고 누구도 중지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혁명은 성공하고 니콜라이 2세 짜르 정권은 무너졌다. 10월 25일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끈 레닌은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를 외치며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성립시켰다. 혁명 세력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선포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공격했으며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지지했다. 제러 한인들은 러시아 혁명이야말로 일제를 분쇄해버리고 한국의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파악하고 혁명에 대한 열렬한 찬동을 표했다. 한인에게 러시아 혁명의 완수는 조국 독립 달성과 동일한 가치가 됐다. 볼셰비키가 러시아 내 완전한 권력을 장악한 1919년 2월 마침내 국제공산주의자 모임인 제3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이 창설됐다. 이때 한국, 이탈리아, 쿠바, 베트남을 비롯한 약소국들도 참가했다. 레닌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에 큰 관심을 표방하며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200만 루블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 혁명의 어떤 성공 이후에 사회주의 그 소비에트 러시아가 그러니까 피어간 민족에 대한 아무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많은 그 식민지 시대의 그 인테리들은 그러한 그 레닌의 그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억압받는 모든 민족을 지원하겠다는 레닌의 약속은 약소국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었다.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과 사회주의자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탄생됐다. 볼셰비키 당원이었던 김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10월 혁명 이전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최초의 인물이었다. 김 알렉산드라는 하바롭스크에서 동양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등 극동인민위원회 당서기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1918년 4월 28일엔 이동휘, 오하묵, 이인섭 등을 만나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결성했다. 한인사회당은 장교 훈련을 위한 군사학교를 설립했으며 김 알렉산드라를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톡 주둔 일본군 병사들을 상대로 한 반제 반전 산전 활동을 전개했다. 10월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이 자리 잡아가자 혁명의 확산을 두려워했던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은 1918년 8월 시베리아를 침공했다. 이 중 일본은 일본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7만 3천 명이라는 가장 많은 규모의 병력을 시베리아에 주둔시켰다.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이 임박하자 한인사회당은 공동대책을 협의하고 하바롭스크, 중국 국경지대 등 각지에서 적위대를 모집했다. 모집된 100여 명의 한인 적위대는 볼셰비키 합동민족부대의 일원이 돼 우수리 전선에 출전했고 이 전투에서 반수 이상의 전사자를 냈다. 소비에트화하는 길이 조국 독립을 가져다주는 길이며 제국주의 타도와 한국의 독립은 같은 운명이라고 믿었기에 제로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의 혁명 전선에서 열렬한 반혁명, 반일 연대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조선인들은 조선 해방이 러시아 혁명의 운명과 하나임을 기억해야 한다. 러시아 노동자와의 긴밀한 협력만이 일제로부터 억압받는 조선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승전국들의 주도 아래 파리의 베르사유에서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는 열강 사이의 모순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주요 의지였다. 미국은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대전에 참전해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냈다.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6개월간 계속된 이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담은 이른바 민족주의 자결권 14개 조항을 제시했다. 그중 식민지 요구의 공정한 조정에 있어서 원주민의 이익을 존중한다라는 등의 내용은 식민지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열망을 기대감으로 바꿔갔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상대 그 국가의 식민지 약소 민족들의 독립을 부추기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패전국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3.1운동 발발 소식을 들은 베이징의 청년 학생들은 대대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일본은 1915년 전쟁 전 독일이 점령했던 산동성 지방을 점령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21개 조항을 강제 체결했다. 중국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를 되찾고 싶었지만 승전국인 일본에 반하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파리 강화회의는 산동성 칭따오에 대한 독일 권리의 일본 계승을 승인했다. 중국 민중들은 분노했다. 베이징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위대는 21개 조항 폐지, 일본이 빼앗은 영토 반환, 친일파 관료의 처단을 주장하면서 오사운동을 일으켰다.
아시아의 또 다른 식민지 인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인도의 친영 정부는 영국이 승리하면 인도의 자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막대한 군비와 물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승전국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전쟁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은 인도 통치법의 공포와 10%의 인도 남성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뿐이었다. 이후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제휴한 전민족적 관용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 이 패전국에 대한 승전국의 어떤 그 이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그 약화시킴으로써 전후 그 어떤 그 세계 어떤 제국주의 내 헤게모니를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러한 그 오스트리아나 헝가리의 어떤 민족 자결권을 내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러한 어떤 피어가 민족, 약수 민족에 대한 어떤 그 독립을 얘기했다기 보다는, 그러한 어떤 미국의 어떤 이 어떤 세계 어떤 제국주의 내에서 헤게모니를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다분히 깔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 세계 약소 민족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은 미국 중심의 판세를 짜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나갔다. 1921년 11월 미국, 일본을 비롯한 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워싱턴 회의가 개최됐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단장으로 한국 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내 한국 문제를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워싱턴 회의는 새롭게 강국으로 등장한 일본과 미국의 국제사회 부상이라는 세계 정세를 확인시켜 주었을 뿐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냉담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조직을 갖춘 공산주의 운동에 더 큰 기대를 걸었다. 러시아 소비에트화를 위해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던 제러 한인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다. 3.1운동 이후 조직적인 항일 투쟁이 전개되자 위협을 느낀 일본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1920년 4월 4일 밤 10시 시베리아에 출병 중인 일본군은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연해주 신안촌을 공격, 파괴했다. 이 참변으로 최재형을 포함한 민족 인사들이 대거 일제 처형되거나 행방불명이 됐으며 연해주 지역에서 한인과 러시아인 수천 명이 학살됐다. 소비에트 볼셰비키 정권은 시베리아를 불법 점령한 일제와의 전면 전쟁을 회피했다.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한 소비에트 정권의 힘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자 한 자위책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면에선 한인들의 독립운동 후원을 약속하면서 한인 독립운동 세력을 반일투쟁의 방파제로 이용하고자 했다. 일제가 시베리아 철병을 시작하면서 그 필요성은 사라지게 됐고 이후 독립군들은 무장해제당했다. 시베리아 지역이 완전 소비에트화되면서 제러 한인들의 민족주의는 일체 허용되지 않았고 소비에트 완전 봉화만이 허용됐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후 우리 민족은 생존과 독립운동을 위해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은 볼셰비키 혁명이 민족의 독립을 가져다 준다는 신념으로 소비에트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약소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었다. 한국의 독립 지원을 약속한 레닌이 사망한 후 스탈린의 대숙청과 개인 숭배 체제 아래서 제러 한인들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체포, 처형됐으며 1937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 낯선 땅, 버려진 땅 시베리아. 맨손으로 그 불모지를 개척하며 조국의 영광을 위해 희생했던 제러 한인들.
그들의 숭고한 팔자취는 조국 독립의 영광으로 남아 대한민국,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